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했는데 일본 문화를 찬양하는 듯한 기묘함을 지울 수 없는 작품이 국내외 박스오피스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007 No Time to Die의 이야기죠. 정계와는 무관한 일본 문화 코스프레는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화려한 피날레를 위해 이번 작품은 비주얼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개봉 전부터 시리즈 사상 최악의 적 사핀이 등장한다고 강조해왔죠. 사핀 역에는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라미 말렉이 캐스팅되면서 영화 팬들의 기대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악역은 실망스럽기에 그지 없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유약한 분위기를 풍겼죠. 이보다 한국 관객들을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악당에게 진하게 배어있는 일본풍 분위기입니다. 사피는 첫 등장에서 일본풍 가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여기까진 악당이 자신의 징그러운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 부분이 뚫린 하얀색 가면은 악당의 기괴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배가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본풍 설정들이 계속됩니다. 클라이막스에서 제임스 본드가 사핀의 본거지에서 맞대기를 벌이는 낡은 군사시설은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됐던 장소라고 설정돼 있습니다. 이곳은 나무, 연못, 모래 등을 인공적으로 배치한 느낌이 강한 것이 특징인 일본풍 정원으로 꾸며져 있기도 하죠. 위기에 처한 제임스 본드가 사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불편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악당의 말에 순수히 따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해당 자세가 크게 사죄하거나 간청할 때 취하는 일본식 풍습인 도계자 자세이기 때문이죠. 사피는 다다미가 깔린 방에서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앉아 제임스 본드가 조아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서양인인 사핀이 일본 풍습에 도취한 것을 그저 악당의 취향으로 치부하기엔 곳곳에 황당한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애써 이유를 찾아보자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캐리 후쿠나가라는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것인데요. 영화에서 사핀의 본거지는 쿠릴 열도 안에 있다고 설정돼 있는데 이곳은 러시아가 영유권을 갖고 있지만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영화만 보면 마치 이곳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죠. 자신의 뿌리를 숨길 수 없었던 감독이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캐리 후쿠나가 감독은 일본 매체 시네마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풍 요소에 대해 내 혈통적 요소가 들어간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면서 하지만 클래식한 본드 영화의 악역 및 아지트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문화 오마주라고 하기에는 영화에 심지어 우길기를 연상하게 하는 의상도 등장합니다. 바로 요원 큐가 집에서 요리할 때 두르고 있는 앞치마, 산이 빛이 나오는 태양을 살짝 가리고 있는 디자인의 앞치마는 우길기를 떠올리게 하고 일본 대표라는 한자도 프린트되어 있죠. 007 No Time to Die가 한국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간 한국에서도 열렬한 사랑과 응원을 받아왔던 작품이죠. 또한 한국에서 이번 영화를 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관객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풍습과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동경이 짙게 배어있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까지 동원됐다는 사실은 007 No Time to Die가 서양 영화라 해도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일본에 대한 우월감을 강조한 007의 피날레가 실망스러운 이유입니다. 입체적 시각으로 화제거리의 앞과 뒤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의 인서트.